양도 차익이 나왔네. 자, 지금부터 뭘로 간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기본 공제로 가는 거요. 항상 장특 공제는 어디에서 차감한다? 차익에서. 그리고 기본 공제는 어디에서 차감한다? 소득에서. 벌써 식이 달라요. 몇 페이지예요? 90페이지. 장특공제, 물적공제예요. 물건 보고 공제가 들어간다고요. 자, 공제 대상은 몇 년 이상만 해준다. 3년 이상. 그래도 공제 대상은 딱 세 가지만 해요. 토, 건, 조,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몇 년 이상 보유할 때만 해준다. 3년 이상. 거주가 아니라 보유야, 보유.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부동산상 권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은 과로 조심해야지. 단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승계 조합원은 투기 목적이라 안 해줘요. 원조합원만 해준다. 승계 조합원은 안 해준다고요. 몇 년 이상 보유하라? 3년. 3년 이상이에요. 그리고 뭐는 안 해준다? 미등기. 투기 목적. 미등기로 팔면 3년 보유하더라도 안 해줘요. 미등기는 안 해준다. 됐나요? 그리고 밑. 2주택인데 어디에 있는 거야? 조정대상 지역은 조심해야죠, 항상. 2주택 이상은 안 해준다. 알아들었나요? 안 해주되 해주는 것도 있어. 과로. 이거 개정법이에요. 작년에 12월 16일 대책이 발표됐죠. 그래서 2019년 12월 이거 숫자 좀 고쳐요. 17일부터 12, 16 대책이니까 작년에 12월 16일 날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12월 17일부터야 19가 아니라 17일부터 언제까지? 올해 6월 말까지 몇 년 보유한 거? 10년 보유한 주택은 제외. 장특공제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제외에서 제외니까. 작년 12월 16일 대책을 발표했죠? 발표해놓고 19일이 아니라 17일부터 조정대상 지역에 집이 두 개예요. 몇 년 보유한 거? 10년 보유하면 장특공제를 해준다. 자, 그 다음 공제 금액은 어디다 곱한다? 공제율. 양도 차익에다 곱하는 거예요. 보유기간별. 양도 가액하면 안 된다고요. 항상 공제율은 어디서 곱하는 거야? 차익에서. 가액에서 하면 안 돼요. 단 조합원 입주권은 뭐다? 3년 보유 따질 때 관리처분 인가 또는 사업시행 계획인가 전 토지분 건물분에 한한다. 결국은 뭐다? 관리처분 인가일까지만 3년 보유를 한다는 뜻이에요. 양도일 전 하면 안 돼요. 관리처분 인가일 또는 사업시행 계획 전에 토지 건물 주택이잖아요. 사업시행은 볼 필요도 없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전 토지 건물을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 3년 이상. 그 얘기예요. 양도일까지 하면 안 돼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까지. 자, 그 다음 보유기간별 공제율 가장 중요하죠. 이거 일반적인 경우는 1년에 몇 프로? 일반적인 경우는 1년에 몇 프로? 보유기간에 2%. 토지 상가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9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 고가주택은 1년에 8%씩 공제를 해줍니다. 1년에 2%잖아 그거. 일반적인 경우는 보유기간 연수에 따라 2%로 하되 최저 몇 프로? 2%니까 3년 이상이죠? 3년 이상이니까 최저 2, 3은 6%에서 최대 15년 이상 보유하면 몇 프로까지 해준다? 30%. 2%에서 최대 30% 얘기해요. 그리고 1세대 주택은 9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1년에 8%, 그럼 8, 3, 24.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몇 프로까지 올라간다? 80%. 이렇게 공제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자산별로 물적 공제, 토건조란 자산을 보고 계속해줘 각각 공제합니다. 그래서 장특 공제 방법은 소득별이 아니라 뭐다? 자산별로 밑에 적용 방법 나왔잖아요. 물건별로 공제 대상 횟수 금액에 관계없이 요건이 충족되면 밑줄 그어요. 적용 방법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이 각각이 뭐다? 이렇게 최저 6에서 최대 30 토지상가 조합원 입주권 딱 하나 9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 최저 24 최대 80 8, 3, 24 2, 3은 6이니까 최저 6이에요. 그럼 상가를 10년 보유하면 몇 프로다? 상가 토지를 10년 보유하면 2단이니까 몇 프로? 20%. 1주택을 10년 보유하면 8단 80%. 상가 토지를 6년 보유하면 2단 262. 1주택을 6년 보유하면 8단 8648. 2단 8단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자, 그리고 계정이 있다 가운데. 자, 20년 1월 1일 이후. 올해부터지? 2년 이상 거주해야 돼. 1주택은 거주 못하면 일반적인 걸로 간다. 2% 적용합니다. 자, 잘 들어요. 두 번째 계정은 뭐다? 이거 이렇게 받으려면 고가주택이지? 반드시 2년 이상 뭐 해야 돼? 거주. 실거주 해야 돼. 실거주. 3년 이상 보유하고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올해부터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그래야 8%를 적용해서 이렇게 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거주를 못하면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옆에 낮은 세율로 공제를 합니다. 8% 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년 이상 거주하라. 못하면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거 2% 적용한다고요. 2% 적용한다는 거는 뭐야? 최저 60, 30, 6, 3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받으려면 누가 팔아야 돼? 거주자가 팔아야 돼요. 거주자가 팔 때는 이렇게 한다. 근데 비거주자가 팔 때는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역시 낮은 세율로 간다고요. 그럼 결론이 뭐다? 24에서 80을 받으려면 첫째, 2년 거주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 팔아야 돼? 거주자가 팔아야 돼. 동시 충족.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6에서 30으로 간다. 적어놓으라고요. 8% 적용은 누가 팔아야 돼? 거주자. 거주자가 팔아야 돼? 거주자. 비거주자가 팔면은 6에서 30으로 가요. 없지만은 적어놓으라고요. 계정 옆에 거주자가 팔아야 돼. 24에서 80을 받으려면 누가 팔아야 돼? 거주자. 2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비거주자가 팔거나 2년 거주 안 하면 안 해주는 게 아니라 2%씩 6에서 30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정리 잘해야 돼. 자, 적용 방법은 자산별로 계속해줘요. 각각. 됐어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고가주택은 얼마 넘어가는 거야? 9억 넘어가는 거지? 그럼 올해는 뭐도 포함됐다? 고가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고가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해서 양도차익 구할 때는 쭉 이렇게 구하는데 뒤에서 배우고요.
그래서 장특공제도 뭐만 해준다? 9억을 뺀 나머지만 해준다는 거예요. 9억까지는 비과세라고요. 알아들었나요? 9억 초과가 되는 것만 장특공제도 들어간다. 뭐가 개정됐다? 장특공제할 때 고가주택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올해부터는 뭐도 포함한다? 고가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해서 9억 초과만. 그리고 이거는 물가상승분이지 국내 것만 해줘. 국내 거 절대 국외 거는 안 해줘요. 3년 보유하더라도 물가상승분은 국내 것만 적용한다. 그래도 항상 양도세 풀 때 국외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국외는 물가상승하고 관련이 없다.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자고요. 자, 보유기간 원칙이 몇 년 이상이다? 3년 이상. 그럼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진다고 그랬어요? 아까 배웠죠?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이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두 번째 점. 무슨 과세? 2월 과세. 그래서 2월 과세는 증여자 기준이야.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 줄여서 뭐다? 증여자. 수중자 하면 안 돼요. 줄여서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요. 무슨 과세? 2월 과세. 자, 그 다음 상속은 정리 잘해요. 상속은 원칙은 취득일이 언제야? 상속 개시일이야. 근데 무슨 상속을 받았어? 가업. 중소기업 등을 가업을 이어받으면 보유기간을 늘려줘야 돼요. 그냥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붙어야 해?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피가 꼭 붙어야 돼요. 무슨 상속? 가업상속. 그냥 상속은 상속개시일로부터 보유기간을 시작해요. 가업이 붙으면 반드시 뭐다? 피.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조합원 입주권이죠. 항상 보유기간은 조합원 입주권은 언제까지 따진다?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즉 주택이 되기 전까지 따지는 거예요. 아, 즉 뭐다? 조합원 입주권까지만 따지는 거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주택이 뭘로 바뀌어?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뀐다고요. 절대 이 집은 양도일까지 하면 안 돼요. 보유기간이 늘어나잖아. 그래서 3년 보유는 언제까지 따진다?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기간. 즉 주택으로 존속하던 기간이지 양도일까지에 속지 말자. 자, 이게 지금 뭐다? 이게 뭐예요? 장특공제예요. 몇 가지가 개정됐다? 세 가지가 개정됐다. 여기 봐. 여기 봐. 자, 1주택을 팔았다. 고가주택이죠? 최저 이렇게 이렇게 간다. 그러나 올해 작년 10월 17일부터 여기 봐.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제외. 장특공제를 해줘요. 뭐를 얘기한다?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첫 번째 개정. 조정대상 지역이 하나는 해줘요. 2주택은 안 해준대. 작년 12월 16일 대책이지? 올해 말까지 아니라 6월 30일까지는 해준다. 그 다음 두 번째는 8%짜리. 두 번째 개정. 8%짜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 2년 이상 거주해야 돼요. 그리고 누가 팔아야 돼? 거주자가 팔아라.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안 해주는 게 아니라 2%짜리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개정은 장특공제할 때 고가주택은 9억 초과만 공제가 들어가지 여기에 9억 초과 공제할 때 뭐도 포함한다?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한다. 자,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자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자, 6번 한번 풀어봐요. 6번. 6번.
답은 1번이잖아. 70% 미등기는 안 해주죠. 근데 두부 가운데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이잖아. 그럼 틀렸네. 2주택이 나와야 돼. 조정대상 주택 지역은 하나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불분명하잖아. 몇 주택 이상. 2주택 이상만 장특공제를 안 해줘. 그냥 주택이니까 틀린 지문이야. 옳은 지문으로 가려면 몇 주택으로 고쳐야 돼. 2주택. 두 개 이상만 안 해준다고요. 그럼 이거는 하나를 뜻하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자, 조정 대상 지역이야, 외 지역이야. 2번은 외잖아. 그럼 2주택 해줘요. 그래서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 5년 보유했잖아. 그럼 포인트는 몇 년 보유야? 5년 보유. 5년 보유잖아. 그러면 몇 프로 장특공제를 해줘? 응? 집이 두 개잖아. 집이 두 개잖아. 그럼 1년에 몇 프로? 2%. 그래서 10%잖아. 2, 5는 10. 이거는 집이 뭐다? 하나일 때 8%씩 해주는 거야. 1세대 1주택. 알아들었어요? 그럼 집이 두 개는 1로 가는 거야. 2%짜리로. 아주 이거 고차원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집이 두 개니까 1년에 몇 프로? 2%. 2, 5는 10. 10 맞죠? 자, 3번이 집이 하나네. 자, 고가주택이네. 보유기간 2년 중 반드시 뭐 해야 돼? 2년 거주. 그럼 그래서 2년 거주했지? 그럼 8%씩 해. 그럼 보유기간이 몇 년이야? 5년. 그럼 8단 8, 5, 40. 뭐의 40이야? 양도 차익. 양도 가액하면 안 돼요. 항상 율 앞에는 양도 차익. 가액하면 틀린다고요. 자, 4번. 자, 장특공제는 딱 세 가지만 해주지? 토건초. 그래서 곱해야 계산한다. 자, 5번은 뭐 풀었다? 등기된 상가? 몇 년 보였어? 10년. 그럼 1년에 몇 프로? 2%. 그럼 몇 프로? 20% 적용해요. 그럼 정답은 몇 번? 1번. 왜 틀렸어?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이라고 나와야 돼요. 이거는 하나를 뜻하는 거라고요. 1번. 자, 다시 들어와요. 91쪽. 자, 이번에는 뭘로 들어간다? 기본공제로 들어가요. 기본공제로 들어간다. 91쪽. 자, 기본공제는 인적공제야. 그래서 인적공제니까 거주자 역시 비거주자 다 해줘요.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준다. 왼쪽 오른쪽 똑같고 인적공제니까. 그러니까 공제대상은 거주자 또 하나 저거 비거주자도 다 해줘요. 단 뭐는 안 해준다. 미등기. 미등기는 안 해주고 뭐를 안 따져. 보유기간을 안 따져. 기본공제니까 왼쪽은 3년 보유해야 돼요. 자, 여기 보자고요. 기본공제는 대상이 뭐다? 다 해줘. 거기는 없지만 모든 양도자산을 다 해줘요. 기본공제니까 왼쪽은 토건조만 해줘요. 그리고 보유기간 안 따져. 그리고 미등기는 당연히 안 해주죠. 그럼 공통사항은 뭐다? 미등기는 둘 다 안 해줘. 거주자 비거주자는 둘 다 해줘. 나머지는 다 차이점이에요. 그럼 가장 차이점은 공통사항은 뭐다? 미등기. 둘 다 안 해준다.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줘요. 둘 다. 자, 그래서 공제금액은 당해년도 양도 어디에서 공제한다고? 소득금액에서. 소득에서 공제하는 거야. 소득에서. 그래서 국내 소재 부동산 등 이게 1호 자산이잖아. 콤마야 콤마. 주식은 몇 호? 2호. 그리고 파생상품은 3호. 콤마를 찍어. 부동산 등 콤마. 주식 등 콤마를 적으라고. 밑하면 잘못됐어. 파생상품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래서 공제할 때는 어떻게 공제한다? 소득별로. 밑줄 긋고. 공제는 어떻게 한다? 소득별로. 각각. 각각. 딱 금액이 정해있지. 연 얼마 공제하는 거야. 250 공제해야 돼. 순서대로. 100년 보유하더라도 앞에서 250 받으면 뒤에 거는 못 받아요.
소득별로 각각 연간 250 공제하는 거야. 줄여서 연. 자, 그리고 적용 방법. 해당 과세 여러 개, 여러 개, 여러 개를 양도한 거는 먼저 양도한 순서대로 공제한다. 포인트가 뭐다? 해당 과세 기간. 해당 연도. 몇 년도야? 2020년도. 양도 시기를 달리해서 여러 개를 팔았잖아. 여러 개를. 해당 연도지? 그럼 앞에서 얼마를 받아? 250 있다면 공제. 그럼 뒤에 거는 못 받아요. 순서대로. 근데 연도를 달리하면, 연도를 달리하면 2020년도에 하나 팔고 2021년도에 하나 팔고 이러면 연도를 달리하니까 이럴 때는 각각 250 해줘요. 20년도에 250, 21년도에 250. 연도를 달리했기 때문에. 그러나 동일 연도에 팔면은 각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연 250. 됐어요? 그리고 감면 대상과 비과세 대상을 섞여 있어. 그럼 뭐를 먼저 공제를 한다? 비감면 대상. 일반 소득이야. 그래서 옆에 화살표 뭐가 나왔어? 감면 소득 외의 소득. 그다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았는데 감면 소득은 세금이 없는 거지 외가 뭐다? 일반 소득이야. 그다 이해를 먼저 공제하라. 먼저 공제하되 순서대로. 그래 감면은 세금이 없으니까 나중에 공제하라. 그 뜻이에요. 감면을 먼저 해주면 뒤에 일반 소득은 공제를 못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과세 대상을 양도했다. 일반 소득이에요. 뭐를 먼저 공제해라? 감면 소득 외의 소득 금액. 외자가 들어가야 돼요. 비과세 대상. 일반 소득을 먼저 공제하라. 순서대로. 순차. 자, 중요한 거는 국외 거야. 국외 거는 적용해요. 그래서 기본 공제는 뭐 빼고 다 해줘? 미등기 빼고 다 해줘요. 국외 거는 장특 공제 안 해줘요. 딱 정리가 뭐다? 기본 공제는 뭐 빼고 다 해준다? 미등기 빼고. 자, 근데 소득별로 공제하잖아. 1호 소득. 2호 소득, 3호 소득이지. 자, 개정된 거. 국내 거를 팔았다, 국외 거를 팔았다. 별도로 계산합니다. 1호 250, 국외 거 250. 근데 2호는 합산해서 250이야. 국내 국외 합산해서 250. 이 주식이 개정된 거다. 자, 주식을 어떻게 팔았어? 국내 국외 거.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팔았는데 국내외 합산하는 거야. 어떻게 공제? 합산해서 250. 500이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2호, 3호는 따로따로 공제 안 해요. 합산해서 250, 250. 그러나 1호 자산은 따로따로 공제해. 그러면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최대 얼마까지 공제 받을 수가 있다. 전체는. 전체 국내 국외 팔았으면 천만 원. 1호는 따로따로 공제해. 그러나 주식과 파생은 합산해서 250만 해준다고요. 주식 250, 파생상품 250. 그럼 전체는 최대 얼마까지 공제할 수 있다? 천만 원. 자, 이게 기본 공제라고요.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들어갑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봐요. 7번 문제. 자,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 7번 문제.
자, 1번 포인트가 뭐다? 당해 년도 이거 여러 차례 팔았죠? 각각이 아니라 순차. 앞에 것만 해줘요. 순차. 순차. 앞에 것만 해준다는 겁니다. 당해 년도니까. 자, 그 다음 비사업용 토지도 2주택이죠?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장특공제도 해줘요. 다 요건이 충족되면. 그럼 기본공제는 뭐 빼고 다 해줘? 미등기 빼고 다 해줘. 답은 2번. 자, 그 다음 3번.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줘요. 국내, 국외 어떻게? 소득별로 각각 연 250. 계정법이죠? 다만 주식 및 파생상품은 합쳐서 얼마야? 250. 합산하여 250, 250 공제해요. 합산하여 250, 250. 1호 자산은 각각 250이고. 자, 그 다음 4번. 동일 연도죠? 여러 차례 양도했다. 그럼 장특공제는 계속해 주죠? 자산별로 각각. 그러나 기본공제는 딱 연 250이에요. 자산별이 아니라 뭐다? 소득별로. 그래서 연 250. 한도로 한다. 맞죠? 자, 그 다음 5번은 뭐다? 감면소득과 외의소득. 일반소득이 있죠? 그럼 외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일반소득을 먼저 공제한다. 맞죠? 외의소득. 답은 몇 번? 2번. 자, 다시 요약집으로 들어가자고요. 자, 91점. 용어만 알아요. 양도소득 금액 계산의 특례. 고가주택이잖아. 올해부터는 고가에 뭐도 포함한다? 조합원 입주권. 그래서 양도차익 구할 때는 1번씩만 알면 돼요. 전체 양도차익을 구한 다음에 안분 계산하죠?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뭐다? 9억을 빼면은 뭐가 나온다? 9억 초과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1번만 알면 돼요. 2번. 1번은 뭐다? 9억 초과를 빼야 9억 초과고 나와. 그럼 원래 9억까지는 양도세가 비과세야. 얼마 넘어가는 것만 과세한다. 9억 초과는 과세야 돼. 비율만큼. 그래서 9억을 빼면은 초과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이죠? 그럼 일반적인 양도차익을 먼저 계산해. 그 다음 9억 초과를 안분한다. 그럼 안분하는 공식은 위에 나와있지?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자, 양도가액이 10억이다. 그럼 이게 필요경비가 8억이야. 필요경비가 8억. 8억. 모든 요건이 충족됐다 가정하고 뭐를 물어본다?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을 구하시오. 한번 해봐요. 간단하게. 양도가액은 10억이고 필요경비는 8억일 때 비과세 요건이 충족됐다.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을 구하시오. 이 계산은 할 줄 알아야 돼요. 10억을 딱 보는 중간 무슨 주택이야? 고가주택이다. 두 번 계산해야 돼. 두 번. 그럼 10억에서 8억을 빼. 그러면 전체 얼마 나와? 2억. 전체 양도차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9억 초과를 안분해야죠. 안분 계산한다고요. 어떻게? 2억 곱하기 10억 분의 10억에다가 얼마를 빼야 돼? 9억. 그래야 초과가 남잖아. 그럼 이 얘기는 10억 중에 9억은 비과세. 10억 중에 얼마만 계산하라? 1억. 10분의 1. 그럼 얼마야? 2천. 이해의 이름이 뭐다?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이다.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이 얘기는 전체 얼마에 팔았어? 10억에 팔았잖아. 그럼 9억까지는 뭐다? 비과세. 10억 중에 안 보내야죠. 얼마? 1억만 과세를 하라는 뜻이에요.
10억에 9억은 과세를 안 한다고요. 공식이 나왔잖아. 양도가액 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그럼 12억에 팔면은. 그럼 응용 한번 해봐. 12억에 팔았다. 이거 똑같고 한번 해봐요. 10억이 아니라 이번엔 12억. 이거 답을 맞추면 거의 합격권 얘들아. 숫자만 다르잖아요. 얼마? 12억에서 얼마? 8억. 그럼 얼마 나와? 4억. 이게 전체잖아. 여기까지는 되잖아. 응? 곱하기. 마이너스 9억. 그럼 이 얘기는 뭐다? 12억 중에 9억은 비과세. 12억 중에 얼마만? 3억. 4분의 1? 25%네? 그럼 답은 얼마? 1억. 이렇게. 간단하죠? 그죠? 세법에서 제일 쉬운 계산이야. 세법에서. 자, 그 정도 알고요. 자, 넘어가죠. 자, 92쪽. 별 딱 붙여. 드디어 나왔다. 2월 과세. 2월 과세는 이제 마지막 이론 정리하는 거예요. 2월 과세. 2월 과세 딱 나오면 누구 기준으로 계산한다? 2월 과세는 딱 누구 기준으로 계산만 한다?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만 하는 거야. 왜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해요? 양도세 띄어먹었으니까. 양도세 띄어먹었으니까 양도세를 못 띄어먹게끔. 무슨 과세를 적용한다? 2월 과세.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나왔다. 제일 잘하는 게 뭐야? 갑을 병. 제일 잘하는 게 나왔네. 갑을 병 나왔어요. 많이 본 거죠, 이거? 출발이 뭐다? 증여. 후 뭐다? 양도. 그럼 갑을 뭐라 그래요? 증여자. 을을 뭐라 그래요? 수종자. 이렇게 몇 년 이내에 양도할 때? 5년 이내. 왜 5년이야? 최첨기간이 5년이니까. 5년 이내에 양도할 때만 이 법을 적용해요. 그럼 원칙은 어떻게 적용하는 거야? 이렇게 징계받아서 이렇게 파는 거지? 이게 원칙이다 이거지. 5년 이내 팔면은 넘어간다. 2월 과세.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증여받으면 원칙이 취득일이 언제예요? 증여받은 날. 그 양도일까지. 자, 그럼 일단은 갑과 을은 어떤 사이다? 어떤 사이야? 배우자, 직계, 좀비 속간, 가족간. 둘은 어떤 사이라고? 배우자 직계 좀비 속 간에 증여를 하는 거야. 이러니까 타원 가서 물어보니까 어떤 사이 하니까 친한 사이래.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증여했어. 그럼 모든 재산을 증여하는 게 아니라 2월 과세는 딱 네 가지. 토, 건, 취득 권리. 부동산 취득 권리. 그리고 이용권, 회원권. 기타 자산 딱 네 가지만 이 법을 적용해. 토, 건, 취득권리, 분양권 이런 거. 이용권, 회용권. 이거를 증여받아서 5년 이내에 양도할 때는 2월 과세로 간다고요. 그럼 이제 여기 한번 볼까요? 자, 갑은 취득하잖아. 2016년도에 1억에 취득했어. 갑은 1억에 취득했다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을에게 증여를 합니다. 2018년도에 증여를 해. 누구에게? 가족에게. 배우자라고 하자고요. 또는 자녀에게도 할 수 있죠. 배우자 또는 자식에게 증여한 거야. 1억에 사가지고.
대법원 실무에서는 누구에게 증여할까요? 자식에게 증여해? 배우자에게 증여해야지. 왜 자식이? 지금 남편 명의로 집이 하나 있어. 어느 날 딱 와서 자식에게 증여했대. 그럼 그 배우자 승질나요? 아, 그렇지. 아무것도 없잖아. 이제 자식이 이제 집에 안 오면 이제 꽝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민들은 대부분 배우자에게 증여해. 그래야 가족이 편해져요.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이제 증여했어. 그럼 증여하면 이제 가격이 달라졌지? 왜? 내 마음대로 증여가액을 정해가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증여가액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증여가액을 평가하니까 7억이 됐어. 2년 만에. 7억이 됐어. 그럼 7억이 돼서 이제 팔았어. 언제 팔았느냐? 2020년도에. 몇 년 만에 팔았어? 2년이니까 5년 이내에 되지? 5년 이내에 팔았잖아. 10억에. 이렇게 판 거야. 그럼 원칙은 어떻게 계산해? 원칙은 10억 빼기 얼마? 7억. 취득가액이 이제 높아졌잖아. 얼마 갖고 세금 계산해? 3. 원칙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몇 년 이내에 팔았어? 5년 이내에 팔 때는 2월 과세. 넘어간다. 어떻게 계산한다? 10억에 원래 취득가액 1억을 빼. 그럼 얼마 남아? 9억 갖고 계산해. 세금 폭탄 때리는 거야. 원래 취득가액을. 그래서 취득가액을 얼마 갖고 계산하는 거야? 1억. 몇 년 전에 팔았을 때? 이 법은 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어요? 1억에 취득해서 10억에 팔면은 9억 남았지? 세금 폭탄 맞으니까 배우자에게 증여해서 취득가액을 높였잖아. 높여서 양도세를 떼어먹더라. 떼어먹었잖아. 회피. 그래서 5년 이내에 팔 때는 이해로 안 가고 못 떼어먹게끔 이해로 간다. 알아들었어요? 그럼 취득가액을 낮춰줬어. 그 대신 혜택도 줘야지. 사람을 막 죽이면 안 돼. 그래서 보유기간은 늘려줘. 뭐 따질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 따질 때 3년 보유할 때 해주죠? 그리고 세율도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 그래서 두 녀석도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여기에서 따지면 2년밖에 안 되잖아. 그럼 보유기간을 여기에서 따지니까 장특공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어떻게 한다? 증여자의 기준으로 계산만 하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어. 취득가액 1억으로 계산한다. 왜 1억으로 계산해? 양도세 못 떼어먹게끔. 그럼 보유기간은 늘려줘. 1억으로 계산하면 세금 많이 나오잖아. 너무. 그러니까 보유기간을 늘려서 좀 세금을 줄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장기 보유 특별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럼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하는 거예요. 몇 가지를? 하나, 둘, 세 가지를. 증여자 기준이라고요. 그럼 저런 경우 장특공제는 해줘 안 해줘? 해줘. 3년 지났으니까 취득가액은 낮추고 보유기간은 늘려주는 게 2월 과세다.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잘 들어. 이제 배우자끼리는 얼마까지 증여세가 안 나와? 6억 공제야. 배우자끼리는 6억까지는 증여세 없어. 그럼 7억이니까 1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죠. 증여세 이렇게 계산. 만약에 6억에 받았으면 6억에 증여세도 안 내. 그럼 6억에 받고 금방 팔잖아. 그럼 6억에 팔면은
양도세도 안 내. 다 떼어 먹어버리잖아. 그럼 5억에 받았다. 증여세 없지. 금방 5억에 팔았다. 양도세도 없어. 둘 다 다 떼어 먹어. 못 떼어 먹게끔 5년이네. 과거로 돌아가는 거야 옛날로? 옛날로 돌아간다. 그럼 7억이니까 1억 내야지? 계산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도 내야잖아. 그럼 양도세 납세 의무자.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갑이다 을이다. 이 가족끼리 증여는 증여를 인정합니다. 왜? 최대 얼마까지 공제를 받아? 5억까지. 자식은 5천만 원 공제해줘요. 10년 동안. 그래서 증여를 인정해. 유가 크니까. 그래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증여자다 수종자다? 누가 팔았어? 수종자.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만 하는 거야. 아, 수종자가 납세 의무자라고요. 그럼 증여세도 내고 양도세도 과세하면 이중과세잖아. 그럼 증여를 인정하니까 증여세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주고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세 계산할 때 어디에서 공제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한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밑에서 공제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양도차익을 한도로 납부한 증여세는 안 돌려줘. 증여를 인정해서 여기에서 공제를 하는 거야. 필요경비에서 공제를 한다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뭐다? 둘 사이 증여자와 수종자는 양도세에 대해서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세금은 수종자 혼자 책임지는 거야. 증여를 인정함으로 갑은 세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럼 여기 봐야죠. 5년 이내에 팔면은 양도세 폭탄 맞게 생겼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폭탄 맞으니까 뭐 하면 돼? 갑과 을은 부부잖아. 뭐를 해? 뭐를 해? 갑과 을이 이혼하면 되지. 이혼하면 남남이잖아. 근데 이혼하더라도 5년 이내에 이혼하면 이월과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위장 이혼하지 말라. 5년 지나서 해야 돼요. 그럼 이혼하더라도 이월과세에 포함해. 1억 갖고 계산해. 그래도 안 되니까 갑이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 죽어. 그럼 죽으면 이월과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7억 갖고 계산해줘. 죽으면 세금도 덜 내고 모든 게 용서가 되는 거야. 자, 보자고요. 꼭대기 2번 이월과세 요거 꼭 중심 잡아요. 자, 1번 누구랑 하는 거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몇 년 이내에 팔 때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5년 이내에 2번 뭐 다 되는 게 아니야. 토, 건, 취득권리, 이용권, 회원권 요것만 된다고요. 그 다음 나왔다 3번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거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이혼. 이혼. 이상하다. 이혼이 어디 있지? 이게 이혼이야. 줄이면. 이월과세 포함해. 1억 갖고 계산해. 근데 옆에 죽어. 죽으면 포함 제외. 그러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죽으면 새 장가 새 시집 가 안 가? 진짜야? 알았어. 그 다음 3번까지 했어요. 자, 적용 제외 이거는 필요 없고 어디를 자 과세 내용만 봐요. 과세 내용은 1번 취득 시기. 자, 취득일이지? 누구 취득일로부터? 증여한 배우자. 이거 장기와 세율 따질 때 취득일 따지잖아.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따져. 그 1번을 줄여서 뭐라 그래요? 증여자. 취득가액도 누구 걸 따져? 증여자 거를 따져. 취득 당시 가액. 증여 당시 가액이 아니라 취득 당시 가액. 증여자 취득가액을 적용한다고요. 됐어요?
취득 시기 1번 뭐 물어볼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세율 물어볼 때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취득 시기 1번 증여자 이거 증여자잖아. 뭐와 뭐를 물어볼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물어볼 때 그 다음 취득가액은 누구 거를 적어? 역시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야 1억을 적는 거야. 그럼 증여세 나왔어. 안 돌려줘? 양도세 계산할 때 어디에? 필요 경비에 산입해서 공제해. 이거. 여기에 산입해서 빼준다고요. 위에서,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위에서. 필요 경비에 산입해서 양도과액에서 빼줘버린다고요. 그 다음, 납세무자는 누구야? 수종자. 수종자가 팔았잖아. 수종자. 수종자가 양도자잖아. 수종자가 팔았잖아. 됐어요? 그리고 5번 하나 만들어. 5번. 자, 증여자와 수종자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모든 세금은 수종자가 팔았으므로 수종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연대납세무 있다 없다? 없다. 자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 들어갑니다. 자 0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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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라고요. 1번은 맞죠? 가족간. 2번 뭐를 증여해야 돼 이거? 토, 건, 취득권리, 이용권.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네. 부동산에 관한 권리 틀렸네. 부동산 취득권리, 이용권 5년 이내. 답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취득권리만 들어가요. 부동산 취득권리. 자 3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누구 거를 적어줘? 이거 이거 취득 당시 가액 1억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을 적어주는 거야. 증여 당시 가액 하면 양도세 뒤에 먹어. 취득 당시 가액 누구의 취득 당시 가액? 증여자 배우자가 증여자니까. 그 다음 4번 증여세 납부했지? 안 돌려줘. 어디에서 공제를 해줘? 필요경비. 자, 그 다음 5번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은 이거 보유기간 역시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거예요.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증여자. 줄여서 증여자. 증여받은 나면 안 돼요. 증여자잖아. 증여한. 답이 몇 번? 자 여기 봐 여기 봐 첫 번째 이거 뭐야 이거 이월과세 누구랑 하는 거야 가족 간의 증여 후 5년 이내 왜 이월과세를 만들었어 왜 이월과세 배우자에게 증여해놓고 취득가액을 높여 높여서 양도세를 떼어먹었지 몇 년 이내 팔았을 때는 5년 이내 팔았을 때는 양도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누구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한다 증여자 이게 뭔 뜻이다?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어주고 두 개 물어볼 때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자, 잠시 쉬었다 하죠.